시장 상황에 개의치 말고 꾸준히 일정액을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시어리,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니까요. 주식 하나가 아니라 주식 여러 개를 갖다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럽니다. 여러 개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저 포트폴리오 그 시어리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겁니다. 주식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면 그 다 그 주식 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야 된다는 거죠. 주식이 우리나라 시장에 뭐 한 천 개가 있으면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안다면 그 뭐 그 주식 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굳이 뭐 그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느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모른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포트폴리오 시어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장이 불황이면 주식을 사고, 그죠? 호황이면 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식 시장이 호황일지 불황일지 내가 아무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년, 매번 조금씩 산다. 그것이 바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계속 산다. 포트폴리오 시어리의 가장 기본이 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어느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뭐예요? 종목별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적립식 펀드는 뭐예요? 시간별 분산 투자. 그죠? 시간에 관계없이 매번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주식도 뭐예요? 이 주식이 좋은지 저지 모르게 주식을 A도 사고, B도 사고.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장 그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하죠. 이 분산 투자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분산 투자는 이 말 자체가. 노벨상 그러면 뭐 우리나라 참 하나도 못 받, 한 분도 못 받아가지고 참, 하, 이거 참 우리나라는 왜 못 받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또 노벨상 받는 이론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분산 투자. 아,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계란. 그게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종목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말한 적립식 펀드는 시간별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요.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참 뭐를 결정해야 되죠? 종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언제 사느냐? 매매 시점 포착. 종목 선정. 그것이 바로 뭐예요? 투자 종목 선정. 매매 시점 포착. 그것이 뭐 그게 주식 투자하는데 두 가지 결정 요인이잖아요. 무슨 종목을 언제 사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종목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투자 시점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어느 것이 더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종목, 시점 뭐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종목 시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데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1000달러를 1927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52년 동안에 투자를 해요. 매달, 매달 첫날 되면 내가 투자 결정을 해요. 투자 결정을 해야 돼요. 종목은 내가 막 생각 안 하고 매매 시점 포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1월 1일 돼가지고 내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매월 초에 딱 내가 앉아가지고 야, 주식이 오를까 내려갈까. 주식이 오른다 생각되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주식이 내려간다 생각되면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30일짜리 채권. 그렇게 지금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지명이 있어요. 나는 딱 알고 있어. 성경지명이 딱 있으면 완전히 매매 시점 포착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에 더 투자하고 주식이 떨어진다 생각되면 채권에 투자하고 그것은 완전히 제가 아주 뭐 퍼펙트 포사이트가 있는 사람. 그렇게 투자하면은 이 천 달러가요 53억 6천 달러가 돼요. 근데 나는 그 저 선택일은 매달 나는 막 채권에만 투자해. 매달 30짜리 채권에만 투자해. 그러면 채권에만 투자하면은 36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이거 모르겠어. 나 채권에만 투자할 거야. 나는 뭐 못 먹어도 고야. 그럼 채권 하면 3600달러. 아니야. 나는 주식에만 투자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투자하면 67700달러가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위험 자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프리미엄. 왜 프리미엄이 보이죠, 벌써? 프리미엄 있죠? 왜 그랬어요? 장기 투자했으니까. 52년 동안 투자했으니까
분명히 위험자산에 대한 그 저 프리미엄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매매 시점을 포착하자 라면 비교가 안 돼요. 53억이에요 53억. 이건 벌써 6만 7천 53억.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매매 시점 포착 능력만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전국 상관없어요. 나 전국 필요 없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독립식 펀드. 시점 매매 투자하는 시점을 내가 뭐 분산하자. 분산. 노벨상 받은 이런 대로 분산하자. 분산하자. 그것이 독립식 펀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지금까지 우리가 뭐야 무슨 뭐 원칙이라고 할까요? 장기 투자하자. 뭐 때문에 장기 투자하느냐? 복리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매매 시점을 분산시키자. 그것이 적립식 펀드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주가가 오르는지, 하락하는지, 그건 나 우리는 몰라. 그건 신만이 알 수 있어. 신이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이론이 뭐겠어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그게 분산 투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르웨이의 오일 펀드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 42년 전에 내가 조교할 때 공부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주식 투자하면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위험 자산이니까 우리가 무위험 자산 같으면 오늘 저 가격이 100원이면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자율이 1%라면 101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원이 딱 되는 거지 뭐 100원이 됐다가 100원이 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뭐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저 분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분산이 없으면 무위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위험 자산이니까 딱 두 가지 위험 자산을 우리가 계량화 시킨다면 아, 이 위험 자산은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냐? 얼마나 그 위험하냐? 분산이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하자. 주식을 우리가 저 분석하자 하는 것이 mean variance analysis예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분산만 생각하자. 나머지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mean variance analysis. 그다음에 이게 저 효율적 경계선, efficient frontier.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뭘 보내죠? 더 큰 수익률, 더 작은 분산. 이것이 사람들의 그 심리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기초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말이에요. 요거 주식이 두 가지 있어요. CL하고 S하고 주식 두 가지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분산, 위험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저 평균이에요. 요 두 가지 주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식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두느냐 따라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뭐 때문에 변하느냐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주식의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같이 변하느냐 다른 방향으로 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상관계수. 여기 주식을 보세요. 주식이 올라갔을 때 이건 주식도 올라가죠? 내려갔을 때 내려가죠? 올라갈 때 올라가죠? 그러면 이것은 완전 똑같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올라갈 때 내려가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상관계수가 1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이야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상관계수가 1이면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이렇게 표시돼요.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좋아요? 1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택한다면. 1이면 그 수익률하고 분산의 그 궤적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만일 S라는 주식에 1을 투자하면 전부 다 투자하면 여기고, 절반 투자하면 요 가운데 점이고, 아니면 C에다가 다 투자하면 여기 점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선호하겠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주식이, 요거는 주식이죠?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험 자산을 뭐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무위험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자, 여기 어떤 요점이죠? 자,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뭐예요?
여러분 이 점을 택하시겠어요? 이 점을 택하시겠어요? 보니까 뭐예요? 평균은 같아요. 같은데 이놈은 뭐예요? 이놈은 위험하죠? 이놈은 뭐예요? 안전하죠? 그럼 뭘 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주식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마이너스 1만도 있고 1도 있고 0.7도 있고 0.8도 있고 막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요 상관계수가 0.5면 이렇게 변하고요. 상관계수가 0이면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뭐예요? 좀 일주 가까이 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가장 저기 뭐 무의심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기초 이론인데요. 응? 이걸 가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응? 요 밑에는 요걸 뭐예요? 주식의 숫자예요. 주식의 숫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위험이죠, 이건. 위험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줄어든다까지는 딱 좋아요. 줄어드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저 관찰할 수 있는 게, 숫자를 막 굉장히 느려. 느린다 하더라도 딱 안 줄어드는 데가 있죠. 안 줄어드는 게 있죠. 아무리 우리가 주식 투자를, 분산 투자하더라도 안 들어지는 그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체계적, 시스테매틱 위험. 체계적 위험이 그 주식의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공헌이 노벨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만큼 우리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줄어드는 것은 위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체계적 위험 더하기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주식시장에서 아 그래? 내가 보상을 해줄게. 그것이 바로 그 주식의 그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래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분산을 통해서 줄일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만 주식시장에서 보상을 해준다. 리워드를 해준다. 그것이 그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 내용입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것이 이제 이 책에, 이 아까 말한 그 책에 나오는 그 이론적인 배경인데, 요 이론적인 배경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할 거 없어요. 딱 보시면 어때요?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 위험.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뭐예요? 분산 가능 위험. 분산 가능 위험을 보유해도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대 수익률은 뭐에 비례한다? 체계적 위험에 비례하지. 위험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체계적 위험에 비례한다. 분산 투자는 뭐를 줄이죠? 손실 위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가져온다. 장기적으로 시장 성과를 앞지른다는 것은 개인 투자에게 기적이나 마찬가지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계적 위험 대 비체계적 위험. 그 이론적 배경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번째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노벨상 받았어요. 효율적 시장 가설. 그건 이제 좀 또 이따 나옵니다. 체계적 위험은 마찬가지고요. 수동적 투자. 그 지수를 모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 그러면 어떤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 것이 코스피에 있는 200개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 투자본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개 주식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상품이 또 나와 있어요. 그 ETF라고 그러는데요. 뭐 그것이 가장 선호된다. 개별 주식 및 채권의 가격 예측은 불가능하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위험을 없앨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적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국제 분산 투자를 하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국제 분산 투자. 다시 말하면 한국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한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자. 그거 왜 그러냐? 논리가 뭐겠어요? 한국 주식끼리는 상관계수가 좀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상관계수가 적은 미국 주식 또는 뭐예요? 한국하고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동남아에 있는 뭐 나라의 주식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자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상관관계가 적은 주식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jump and run은 뭐예요? 투자했다가 빠져나가는 거 말고 buy and hold. 사가지고 가지고 있자. 그 말이 이제 장기 투자자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더 우리가 수익을 얻는다 하는 것이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원칙이다 이거죠. 책에 나오는 뭐 도표를 보시면 뭐 아주 뭐예요. 분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역도 하고 국가도 하고 기업도 하고 업종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 소형주도 하고 투자 대상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다양하게 투자하자. 아까 만들어 이게 다양하게 투자하면 뭐가 좋다? 상관계수가 적은 주식을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다 뭐예요? 다 뭐 무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분산 투자. 좀 더 한마디로 더 들어가면 체계적 위험 대 비체계적 위험. 뭐 그렇게 우리가 저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비체계적 위험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서는 보상을 해준다. 왜? 누가 분산 투자하면 없앨 수 있으니까.